안녕하세요. 드림얼라이브입니다. 오늘 이 귀걸이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예쁘죠? 어떨 때는 분홍색으로 보이고 빛의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보라색으로 보이기도 하네요. 아, 이거는 제 딸아이 아트 테이블이라고 해야 하나요? 여기서 그림 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노는 곳인데 여기 딸아이 물감을 가지고 저도 좀 이렇게 플레이를 해봤어요. 여기저기 짜놓고 이거 유튜브에 보면은 이렇게 하는 거 종종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어요. 근데 이때 하얀색을 좀 많이 넣어주는 게 좋겠더라고요. 그래서 하얀색 조금 더 넣어주고 완성을 시켰어요. 그리고 에폭시 베젠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밖에 나와서 작업을 했어요. 위에 글리터 좀 뿌려주고, 그리고 이미 믹스해놓은 저 에폭시 베젠을 위에 얇게 뿌려줘요. 쏟아준 다음에 저 스틱으로 얇게 이렇게 펴서 발라줬어요. 옆까지 충실하게 다 이렇게 발라주고요. 그리고 나서 다음날 하루를 놔뒀다가 24시간 후에 저렇게 떼요. 근데 물감이 잘안 말랐죠? 저렇게 떨어지면서 나오는 저 텍스처도 아주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저대로 다시 한번 말려줬어요. 한 2시간 정도 지나니까 싹 말랐더라고요. 이제 가위로 오려줘요. 이거는 에폭시 레진뿐만이 아니라 UV 레진으로 해도 이렇게 얇게 해서 굳혀주면 저렇게 가위질을 할 만하더라고요. 가위로 원하는 모양을 내서 이제 그 위에 UV 레진을 올려주고 그리고 구멍 뚫고 그리고 다시 UV 레진 올려주고 하는 과정이에요. 이때는 아래 동그란 걸더 달아주려고 계획을 하고 만들었는데 제가 나중에 맨 마지막에 코팅을 할때 아래 구멍을 막아버렸어요. 그래서 저 동그란 거는 쓰지 않게 되었어요. 결국에는. 보면 알수 있으실 거예요. 우리 음악 들으면서 함께 쭉쭉 보실까요? 완성이 됐네요. 색깔 참 예쁘죠? 분홍색처럼 보이다가도 보라색처럼 보이기도 하고, 그리고 안에 들어간 글리터도 이렇게 반짝반짝거려지니까 예쁘고, 저 아래 저 동그랑땡이 붙었어도 예뻤을 것 같죠? 근데 구멍을 막아버리는 바람에 못했어요. 요즘에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.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예쁜 모양의 귀걸이가 탄생을 했어요. UV 레진을 굳히면서 경화시키면서 이렇게 약간 휘었는데 그 모양도 예쁘더라고요.
빤듯한 것보다 저렇게 약간 휜 모양이 또 멋있게 나왔어요. 아주 가벼워서 무거운 거 싫어하는 사람들도 편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Epoxy 레진으로 얇게 만들어서 해놓으니까 원하는 그 모양을 가위로 자를 수 있어서 아주 편하더라고요. 다음번에는 아주 다른 모양, 재미있는 모양으로 더 해보려고요. 자,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나요? 그럼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에 감사하시면서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.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사랑합니다, 여러분. 안녕.